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짐벌 그리고 크레인2, 론인 S와 같은 원핸드 짐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제2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짐벌과 미니 듀얼 그립 이 두 조합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조합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제 오른손에는 스무스포 미니 듀얼 그립 리트라 토치 그리고 하단에는 정말 너무나도 가벼운 초경량 모노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왼손에는 크레인2 미니 듀얼 그립 그리고 릴리풋 A5 모니터 하단에는 8단 카본 초경량 모노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짐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조합들입니다. 이와 같은 조합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짐벌을 더욱더 가볍게 오랜 시간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짐벌을 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짐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제2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짐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스무스포 미니 듀얼 그립 그리고 리트라 토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짐벌로 안정적인 영상과 그리고 LED, 프리뷰 모니터, 다양한 액세서리를 동시에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짐벌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늘어나냐? 그걸 꼭 물어보세요. 이 짐벌이 셀카봉처럼 늘어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 짐벌을 여행을 가거나 또는 행사 스케치라던가 공연을 촬영할 때 계속 들고 있기가 조금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활용하는 트라이포드를 운용한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 짐벌을 쓰는 콤팩트함이 완전히 퇴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벼운 모노포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노포드들이 DSLR이나 미러리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볍기는 가볍지만 이 정도의 제품을 올리기에는 그래도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맨프로토의 MM 콤팩트 모노포드예요.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는 대략 300g 정도고 그리고 최소 사이즈는 30cm 정도, 그 다음에 최대 사이즈는 145c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4단으로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4분의 1인치 나사에다가 스무스포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미니 듀얼 그립 하단에 4분의 1인치 나사선에 MM 콤팩트 모노포드를 장착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폰 짐벌 자체의 무게조차도 이 모노포드가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가볍게 이 스마트폰 짐벌을 장시간 들고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또는 공연장에서 영상을 오랫동안 촬영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콤팩트 모노포드와 함께라면은 네, 이렇게 고정하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짐벌을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공연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공연장에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네, 셀카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높게 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와 같은 로우 앵글 촬영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최대로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자, 한 단계 더 풀어서 네, 최대로 높이면은 스무스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높이가 돼요. 제 키보다 훨씬 더 높은 사이즈가 되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높여도 되고 그리고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짐벌만 간단하게 이동할 때는 모든 걸 다 접으면은 네, 굉장히 콤팩트해지죠. 이대로 바로 여러분들은 영상을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지하고 촬영해야 된다. 바로 내려서 촬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원핸드 짐벌 차례입니다. 크레인2,
로닌 S와 같은 원핸드 짐벌의 매우 효율적인 조합이죠. 지금 저는 크레인2의 미니 듀얼 그립, 그리고 미니 듀얼 그립 위에는 릴리풋 A5 모니터, 그리고 하단에는 이와 같은 모든 제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하고 가벼운 7하나 공구 8단 카본 모노포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벌과 모노포드 사이에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분리 그리고 장착을 할 수 있는 PL-P50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투핸드 짐벌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원핸드 짐벌만의 엄청나게 큰 장점이자 그리고 매우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조합을 행사라던가 공연 그리고 웨딩 영상을 메인으로 촬영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사, 공연에서 짐벌로 안정적인 영상을 오랫동안 촬영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여기에 있는 미니 듀얼 그립이 있더라도 오디 마크3의 2470 그리고 알파7 시리즈의 2470GM 그리고 28135와 같은 크고 무거운 렌즈를 장착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동일 거예요. 즐겁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노포드가 있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볍게 이 모노포드가 위에 있는 모든 무게를 다 감쇄시켜버리는 거죠.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핸드 짐벌과 모노포드를 함께 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핸드 짐벌 하나만으로는 운용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화각과 그리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연 촬영을 한다.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렇게 높이 들고 촬영할 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제가 장착하고 있는 7하나 공구 모노포드 같은 경우는 8단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 최소 사이즈는 50cm 정도 그리고 최대는 190cm까지 늘어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짐벌 하나만으로도 로우 앵글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올려보세요. 간이 짐이집 지부함처럼 이 원핸드 짐벌과 모노포드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크레인2와 캐논 DSLR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조합이 엄청난데 우선 크레인2 자체에서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녹화라던가 셔터 스피드 그런 다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닌 크레인2 자체에서 케이블만 연결해서 녹화 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 그리고 만약에 내가 포커스를 수동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 그리고 만약에 오디 마크3나 마크2와 같은 오토 포커스 듀얼 픽셀 AF가 없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포커스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을 봐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포커스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소니 같은 경우도 이 자체에서 녹화 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 그리고 케이블을 변경을 하면은 1805 PZ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높이 들었는데 내가 각도를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 더 높이 들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본 모노포드에 ZWB03 블루투스 리모컨을 장착을 했습니다. 맨프로토 클램프 그리고 7인치 매지감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조합이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벌을 굉장히 높였어요. 내가 손이 닿지 않거나 또는 불편할 때 여기서 모든 컨트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ZWB03 블루투스 리모컨에서 짐벌의 각도 그리고 모드 변경 그 다음에 녹화 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 그리고 캐논, 그리고 또 이 앞에 팔로 포커스를 달면은 여기서 포커싱까지 모든 것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편리하게 이 원핸드 짐벌을 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조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2, 크레인 플러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원핸드 짐벌인 로닌 S도 완벽하게, 특히 로닌 S가 아마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한번 이렇게 원핸드 짐벌과 그리고 모노포드, 미니 듀얼 그립 조합을 사용해 보세요. 정말로 편리하게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의 짐벌이 120% 운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짐벌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 제2탄입니다. 스무스포, 오즈모 모바일 2와 같은 스마트폰 짐벌, 그리고 크레인2, 로닌 S와 같은 원핸드 짐벌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